동생이랑은 뭐 통화도 자주 하고 서로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복무 제가 사회복무원으로 복무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치? 초등학교로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종종 연락드리고 이제 생일 때나 이제 기념일 때 기념일 때 연락드리고 자주 연락드리면 또 그 언니 생일도 알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요즘은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데 네, 나오니까. 대부분이 그게 다 틀린데 그거 맞아요? 그 맞전에 나온 게? 아니 그냥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치? 거기에 그냥 나왔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게 일단 나왔으니까 그걸로 치시라고 하더니 1년 후에 태어나신 건 맞잖아요. 오늘 태어나신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1년 안에 태어난 건 맞지. 왜냐면 어머지로 음력 양력 막 따지시잖아요. 그렇지. 매해 막 바뀌시니까 그냥 네. 오늘로 하세요. 그냥 저랑은 오늘로 하시는 겁니다. 매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선배들이나 이런 저기들 선물 같은 거 잘 챙기고 이래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잘 챙길 것 같아. 여자 선배님들은 이게 다 챙기려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게 재산이 다 너무 부대끼니까. 그럼 선배들이 존만해. 그래 비수기 때 특히나 많으시더라고 생일이 잃었을 때 그럼 막 밑바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막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그냥 립스틱 정도 밑바진 독에 립스틱 정도 이제 좀 왜냐면 약간 색깔도 제가 고르고 약간 좀 정성을 좀 보인다는 그 마음만 그래도 그 마음이 만만치 않아. 그 마음이 어디야.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혜은이한테 전화하고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해? 주로 그러면 누가 가까우셨으니까 이게 정이라는 건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뿌려줘야 돼. 왜냐면 이게 뿌려줘야 돼. 왜냐면 또 입에서 갑자기 또 말 많이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오늘 이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오 그래. 네. 얘기할 때 입에서 깔끔해. 네. 깔끔해하잖아. 유감스러운 향기라도 나면은 수찬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약간 좀 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배워야겠다. 그럼 나도 뿌리고 올까? 아니. 각자 뿌리고 오자. 아니. 그렇게 생각나고 그래요. 정이 많아, 정이 많아서. 아니, 많잖아. 많게 생겼어. 그래서 뭐 한 줄이라도 문자로 이렇게 자주 하고 하니까 마음이 가고 이쁘잖아. 후배인데 노래도 잘하지. 나는 근데 참 못된 게 좀 있는데 후배들이 노래를 못하면 마음이 안 가. 그 후배한테. 남진 씨 흉내를 너무 잘 내잖아. 아, 그분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죠. 그건 독보적이야. 독보적. 저 피부병 없어요. 가까이 오셔도 돼요. 그러네. 아니, 너무 해 쪽으로 너무 가까워. 아니,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남진 씨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 남선생님이 되게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본래대로 해봐봐. 응, 원래대로 해봐봐. 남선생님이 그냥 그렇지,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너무 나한테 좋은 시기야. 너무 좋은 시기고 지금을 잘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 3년 동안 팬들하고 가까이 하지를 못해가지고 예. 못해가지고 예. 잘 견뎌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행복한 시기고 예전에는 못 다녔어. 정말 못 다녔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다. 역시 남자는 힘이죠. 예. 광고 봤지? 광고 봤지? 그렇죠. 더하면 편집 때문에. 예. 완전 마셔. 고마워요. 은희 씨. 참말로. 이런 식으로 말해. 이제 남진 선생님 그다음에 바로 또 송대관 선생님이죠. 그렇죠. 송대관 선생님도 많이 하고 송대관 선생님은 일어서세요. 노래 부를 때 만나자마자 이거 여기 일로 나가 거기는 일로 나가 이거는 우리 문수 누나가 그 결혼식장에서 거기는 예식장 현관에서 그걸 시키더라고. 아~ 사람들 막 들어오시는데 그 앞에서 야 수찬아 송대관에서 수찬이 나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있으니까 다 만나네. 아 그러니까요 만나면 갑자기더라고. 송대관 아저씨 흉내 한 번만 여기서 아니 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는 경황도 없이 거긴 그래 초면이었어요 그때 누나가 초면인데 무슨 송대관을 해달라고 송대관 쌤 해달라고 송대관 쌤은 다른 거 없고 박자를 타시는데 이게 엇박이어야 돼. 맞아.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맞아. 당신과 만남이었어. 이런 느낌. 같아. 야, 이거를 이걸 잘 집어낸다. 되게 진짜. 여러분이 계신데 이거 처음에 다 풀면은 약간 좀. 아니 이거는 한번 해줘. 뭐. 이거까지는 해줘야지. 어마어마. 며칠 전에 정수라가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 아 수란나 오셨어요? 네. 왔다 갔는데 네. 흉내내는 가수들 있어? 모창? 이렇게? 정수라 나? 그럼? 수찬이. 아, 임시키 자기가 내 흉내를. 네. 어떤 노래를 해? 난 너에게 특히. 수라 누나 난 너에게 하실 때 난 너에게 부르실 때 수라 누나는 난 내가 기뻐하니라. 어머. 난 내가 기뻐하니라. 어머.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도 나의 어머 얘 제주군이다. 어머 그래. 아주 있잖아. 정수라가 있잖아. 이런 느낌. 근데 수라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있잖아. 아니야.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봐요. 선배님들 영상을 굉장히 그치. 많이 봐요. 제주야. 근데 어떻게 그 노래를 아기 때부터 언제 시작을 했어?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 축가 부르면서. 그게 네. 그 당시에 불렀던 게 둥지. 남진 선생님 네, 둥지. 네. 그러니까 인연이 있네. 그 당시에 이제 결혼식에는 둥지. 둥지가 멋있게 부를 수 있겠다 해서 둥지를 딱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교장 선생님 보시고 그 해 인천 청소년 가요제를 또 나가시죠. 교장 선생님 학교장 추천으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고 트로트 최초로 대상을 그때는 받고. 그때는 뭐 불렀어? 거기서 이제 나야나를 처음으로 불렀어요. 전부 남진 선생님. 그냥 남진 씨 비빔밥이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남진 주니어야. 거기서 받고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전국 노래자랑 또 나간 거죠, 그곡으로. 거기서 또 최우수상 받고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그 아마추어로 있다가 또 미스터 트롯 나가면서 출연료가 어떻게 됐을까? 미스터 트롯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몸값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왕창 올랐지. 얼마나. 그래도 한 4, 5배? 와우! 얘 거짓말하지 마. 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저는 근데 많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출연료가 확 오르고 그랬을 때 네. 조용해. 왕 누나 무서워. 출연료가 확 올랐을 때 뭐 하고 싶었던 거를 뭐 한 거가 있어? 저는 용돈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아 집에서? 네 지금도. 네, 엄마가 다 돈을 관리를 하셔서. 네. 아유 이뻐라. 좋다. 그래서 용돈 받았어서. 근데 유일하게 용돈 좀 크게 좀 받아가지고 아 기분 좋다라고 한 거는 친구들 만났을 때 술을 딱 마실 때 오늘 내가 사.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약간 계산하면서 술을 마셨거든요. 약간. 물론 이게 비싼 뭐 양주나 그치, 이런 거는 먹지 않지만 소주 맥주 마시면서도 약간 안주를 당연히 약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오늘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그냥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그래도 기왕 먹는 거 이 정도 인원이면 계속, 먹어. 야, 마음대로 먹어.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소주 맥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용돈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양주를 이제 시킨 애가 있다. 그럼 이제 걔는 이제 절규죠. 걔는 이제 걷어 드러내야죠. 걔는 이제. 걔는 이제 저와 함께할 수 없죠. 귀여워. 엄마 계시고 아빠는? 아 아빠는 이제 저는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필수죠. 이혼한 지가 그래도 10년이 넘어가지고 저희도. 그래도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찾아뵙긴 하지? 아니요, 저희는 연락을 안 한 지는 저희. 아예? 네, 저는 아빠랑은 연락은 아예 안 해요, 지금. 와, 아빠랑.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거의 하셨는데,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제가. 네,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연락 없어? 제가 노래를 하고서도 이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멀어졌고. 거리를 좀 두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네, 그쪽하고는 그래. 연락을 좀 안 하게 됐어요. 파란 만장 빨간 만장이야. 일일이 다 알 순 없지만 괜찮아 뭐. 아유,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부모님들 관계니까. 그럼. 그래서. 그래. 그럼 아이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연세가 어떻게 돼? 젊어요. 그래도 좀 일찍 저를 좀 낳으셔가지고 스무 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 같아요. 친구 같겠다. 애인 같겠다. 아니야 이모 같겠네 이모. 이름을 부르거든요 저는. 예, 네, 예를 들어서 문수 네. 누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숙님 이렇게 불러요. 아, 엄마를. 아니면 둘이 있을 때 문숙. 그러면 전화할 때. 문숙. 전화할 때 엄마 안 그리고. 문숙 이러네. 아. 문숙님. 괜찮은데? 언제부터?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가. 괜찮아. 엄마만 그게 네. 이해가 되면. 뭐 어때? 우리 아들은 어릴 때. 혜은이 씨.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어린애가.